오늘도 역시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또 FOMC도 있었고 네.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 분위기도 좋고 저도 미국 증시 포트폴리오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몇 프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몇 전체 프로인데요? 중에요? 뭐 어떤 게? 비중이에요. 아 근데 비중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문제지. 근데 이제 수익률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비중을 늘릴 걸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조금씩 이제 사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사는데 너무 조금씩 샀는데 조금씩 일정 부분 많이 늘려갔어야 돼요. 조금씩 사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조금씩 사.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지금 발언들 다 하시거든요. 그래요. 진짜 많이 살걸 이렇게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네. 한국 말고 미국으로 좀 많이 살걸 하는 맞아요.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그런 어떤 의미를 두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대부분의 경제 유튜브의 조회수들이 다 줄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그 줄어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보면 조금 마음이 힘들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속상한데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를 심어주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해외 시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그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도 저는 본부장님 덕분에 미국 조금씩 이제 담아놔서 괜찮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네. 상승 여력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네. 준비하신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을 가지고 뭐 또 그때 딱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윗꼬리를 달고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차트를 많이 보시니까 다들 그래서 그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돈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타이틀도 나와 있지만 장단기 금리차 축소 우려는 기우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다시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이 경기 사이클에 어떤 포지션에 와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미국 투자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걱정들을 하셨냐면 정말 차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제가 그 아침 방송에 앵커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 다 보면 이제 3000선에 딱 박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러면서 뭐 선물 가지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해요. 차트만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전혀 펀드멘탈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펀드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우려가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GDP 성장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붙여요, 자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데이터를 갖다 붙여버리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네. 이 숫자를 보고 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 2%가 나왔으니까 즉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죠? 6.7%였는데 2%로 떨어졌으니까 또 예상치가 2.7%였는데 크게 하회했으니까 근데 저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 때요. 전분기 대비해서의 성장률 곱하기 4는 안 봐요. 그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네. 하는지가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를 가지고 아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장기 금리가 빠르게 빠질 거고 여기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빠르게 될 수 있으니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견하는 거다. 즉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듣고 있었으면 다 팔았어야죠 주식을.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자,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은 말씀하신 그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꺾였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 살짝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6%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왜 또 걱정을 했냐면 장기 금리는 빠졌는데 이 단기 금리, 즉 미 연준이 영향을 미치는 2년 국채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나서 안 빠졌단 말이죠, 많이. 그래서 장내 금리 차가 아 이렇게 축소가 되더라. 그래서 고점이 보시면 1.6% 근처까지 갔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니까 네. 어쨌든 추세선은 빠지는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지금 보시면 다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내 금리 차가 지금 1. 여기서 보시면 1.07인데 바닥이 1.03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네. 지금 다시 1.12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사이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에서 경기 성장으로 빠져나왔고 너무나 큰 침체였으니까 숫자가 확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븐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균치로 계산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최근에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제가 6개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게 8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80 제가 그때 80 정도 되면 한번 팔 수도 있는 아니면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 탐욕이다. 미국 시장은 완전 탐욕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 큰일 난다. 또 이제 그런 얘기들 또 하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6개 중에 하나다. 그리고 꼭 굳이 80에서 팔아도 될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전에도 이렇게 올라간 적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보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 이상일 때 좀 걱정하자.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78인데 사실 지금 8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지수가 이 12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걱정하자. 현재 지금 한 16, 15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제 좀 더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과열 현상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15네요. 빅스가. 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0% 도달하고 나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3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12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M2 증가율, 그죠? 유동성 증가율이 7%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걱정하자. 근데 지금 13%대고요.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하락한다. 걱정하자. 근데 105고요. 100.5고요.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도 뭐 0%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장률이 꺾인다 가지고는 아니고 어쨌든 성장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현재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36.6%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사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차익 실현 안 할 겁니다. 아직 현금화 시킨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이 추세를 라이드를 한다. 그러니까 네. 즐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자, 지금 매주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 월요일 날 발표됐던 주말에 발표됐던 팩셋 데이터를 보시면 S&P 500 기업 중에서 이제 56%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82%가 예상치 EPS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도 75%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네.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상회되는 이익이었냐면 10.3%. 요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3분기 이익 증가율은 36.6%입니다. 제가 이 숫자가 9월 말에 얼마라 그랬죠? 27.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자그마치 15.8%입니다. 저거는 예, 경기가 침체되는 네. 그 네. 아니에요. 저 숫자는. 예, 매출이 15.8%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가 둔화로 간다? 침체로 간다? 라고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흔히 말하는 그 대형주들이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테마로서 대형주들은 거의 다 죽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테마로서 네. 막 뭐 메타 뭐 아니면 뭐 NFT인가요? NFT. 네. 예, 네. NFT 뭐 그다음에 콘텐츠 뭐 등등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땡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미국은 그냥 대형주 위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팡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FNGS라는 ETN이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여기서 잠깐 빠르게 넘어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한 달 동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대형주 15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걔네들 기술주들이 얼마나 올랐죠? 와, 예. 많이 올랐네요. 예. 두 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간 건 대형 기술주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FNGS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알리바바와 바이두죠. 이게 더하면 20% 정도 되죠. 또 우리가 항상 또 미국 8, 중국 2 전략 얘기를 하는데 이 ETF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형주 위주의 이 기술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려보는 이 대표 성장주 13개 퀄컴, AMD 쭉 해서 13개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도 많이 올라서 물론 퀄컴과 AMD를 빼고 나머지 이 기업들을 봤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옛날에 비해서. 이 숫자가 옛날에 평균 얼마였냐면 거의 뭐 40%대, 50%대 이런 숫자가 나왔었고 나스닥이 20%대에서 30%였으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더 높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쪽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숫자가 지금 29.3% 나오는 숫자가 사실 나스닥의 상승률하고 여력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제 나스닥 100까지 더 나아가서 QQQ라든지 나스닥을 전체 추종하는 ETF를 네. 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비중을 높여라.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런 펑이나 이런 관련된 이 ETF를 들고 있다가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QQQ를 사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퀄컴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저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 지금 거의 7.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그 결국은 이제 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좋느냐. 아, 아니네요. 9.5%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실적이 주가를 리드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실적을 어떻게 보면 후행한다 오히려 선행하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종목들 중에서 13개 중에서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종목이 뭐죠? 페이스북이에요. 네. 예. 자, 페이스북은 조금 저는 약간 걱정스러워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인가? 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메타 산업이 이익이 날까요 지금? 지금 당장은 네. 당연히 안 나죠. 자, 우리가 저희가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장이 있는데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익이 안 나는 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본다. 물론 뭐 그 돈나무 누님 같은 분께서는 그런 성장이 있고 있으면 매출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 전에도 그 보여드렸잖아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얼마면 어떻다 몇 배 열 배 프라이스 투 세일즈 10배 뭐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플러스 돌아섰을 때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페이스북은 실질적인 가지고 있는 산업에 이익 전망치는 1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시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산업의 이익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고 그거를 이제 메타로 가는데 그 메타가 이익으로 창출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고. 걸린다. 네. 자, 그럼 저는 이 종목은 안 들어가요. 더 이상은.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서 뭐 이걸 당장 뭐 다 던지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있기는 하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이 팡이나 마가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이 종목은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래서 보시면 주가 흐름도 조정을 받았고요. 제가 지난주 왔었을 때 다른 종목들 막 보여드렸을 때 막 튀는 모습 보여주지만 페이스북은 그렇지 지금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메타를 가지고 주가가 안 빠지게끔 잡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종목들을 많이 땡기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테슬라가 나왔죠. 화제. 네. 우리가 계속 뭐 언제 차익실현 일정 부분 하고 언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고 600불 이하 깨졌을 때는 무조건 다 실차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 고점이었던 900달러를 돌파를 했었을 때 이때 저희가 돌렸을 때의 적정 가치가 1000달러가 넘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차익실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1000달러 갔었을 때는 돌려보니까 1200불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1200불 가면 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할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200불 돌파를 했었을 때 또 들여다봤어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1365불로.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그냥 라이드를 하다가 꺾여 내려올 때 파셔도 돼요. 어제 살짝 꺾였었잖아요. 네. 엊그저께. 네. 그러면서 또 다들 이제 그때가 뭐 리콜 뉴스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팔아야 돼요 라고 막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으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또 뭐 3% 이상 올라가는 모습 나오죠. 네. 또 다시 1200불을 돌파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요. 굳이 여기다 대놓고 지금 차익실현 할 필요는 없어요.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1300불 넘어가면 그때 또 돌렸는데 그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까지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토리는 아직 매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은 아직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비교했었을 때는 매력도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줄어들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많이 높죠. 예, 27% 29.6 아까 13개 종목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런 상대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형 성장주들이 나스닥 100보다 더 매력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둘 다 비슷하다. 예, 그렇게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숫자예요. 그러니까 빠졌긴 빠졌어요. 그렇지만 5%입니다. 4.9%란 말이죠. 물론 더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출 증가율이 나온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정도 수준의 어떤 둔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발표됐던 숫자들 보시면 고용 지표도 좀 괜찮고 또 특히 서비스 PMI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죠. 아주 좋게 나왔죠. 네. 결국은 소비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만한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 된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아무리 많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소비 베이스만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5.5%가 나오면 소비 증가율도 그 정도보다 좀 낮을 수는 있으나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올 거냐에 따라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차트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거 참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GDP 성장률과 그거에 어느 수준에 있는 거에 따라서 성장주를 사야 되느냐 가치주를 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 GDP 수준에 따라서 뭘 성장률에 사야 되냐. 따라서. 자 보시면은 근데 어쨌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성장률은 어디냐면 1.5%에서 3% 성장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그 다음이 3에서 4.5% 성장률이에요. 네. 이건 명목입니다. 다. 그 다음에 4.5%보다 이상 굉장히 오버히팅 하는 데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지면 0에서 1.5% 성장 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여기가 제일 높죠. 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요. 그러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보시면 1.5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때는 성장주가 훨씬 좋아요. 근데 3에서 4.5% 성장률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치주가 더 좋아요. 이게 2.9, 3.1일 때가 고민되겠네요. 네. 기준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데이터니까 제가 네.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말이 되죠. 왜냐하면 1.5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고 네.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네.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보통 성장주 얘기를 하고 근데 금리가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요걸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요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장주의 비중을 얼마라 그랬죠? 60에서 70% 그러니까 아예 100%는 아니에요. 예, 여기가 아니니까. 네. 여기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성장주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 정도고요. 그다음 또 재미있는 차트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인데 저는 10년 마이너스 2년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뭘 보냐면 10년 빼기 3개월을 봤어요. 그래서 0%냐 0에서 1%냐 1에서 2%냐 2에서 3%냐 3% 이상이냐.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퍼센트지는 뭐냐면 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아웃퍼폼을 했던 빈도수예요. 그러면 이때는 31% 정도 가치주가 그러니까 성장주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아웃퍼포먼스가 가치주에서 나왔었다. 기간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0에서 1%는 34% 그 다음에 1에서 2%는 43% 그 다음에 2에서 3%는 54% 3% 이상 63% 그러니까 점점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될수록 무슨 얘기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인 아웃퍼포먼스 자체도 보시면은 예, 2에서 3%가 1%포인트 3% 넘으면 4%포인트 그리고 점점 내려올수록 그렇죠? 3%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성장주가 더 아웃퍼포먼스 그만큼 했다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죠? 1% 네. 그러니까 여기 요쯤 되는 거죠. 요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 비중이 아웃퍼포먼스 할 퍼센티지가 더? 그죠? 네. 예, 6대 4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딱 그 사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6대 4든 7대 3 정도든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둔화한 거는 여신 증가율이 7%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숫자가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는 한 대출을 늘려주는 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아까 4.9%였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의 절반 정도
3%대에서 4%대 네. 정도의 명목 성장률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no. 그냥 노멀라이즈 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장률 60, 70 또는 가치주 30, 40 그리고 여기 안에서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가치주재산 산업재, 화석연료, 원자재, 소비재, 금융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려면 저는 이 상승 여력이 사라져야지 저희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정 가치로 계산했었을 때 많이 남았죠. 당분간은 매도할 일이 없으시겠는데요. 네, 저는 네.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고 싶은 욕심은 아직은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82까지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생각하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길게 본 거고요. 네네. 뭐 나스닥이 17,500 넘어가고 뭐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6개월 본 거하고 1년 본 거하고 2년 본 거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ROE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그걸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만 투자를 한다면 저는 지금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나스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나스닥이 23.6인데 나스닥 100이 26.3이니까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는 다우존스는 이렇고 S&P 500은 그렇고 나스닥 100은 이렇고 러셀 2000은 이래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건 없어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건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많습니다. 뭐 KB스타, 킨덱스, 코덱스, 타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미국에 투자를 하시기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아, 이런 방법도 있는지 전 몰랐네요. 네, 있습니다. 코드도 다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중에서 엑소피는 유가 관련된 뭐 등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후 협약 뭐 COP26 뭐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맞아요. 얼마 전에.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계속 있는 것이고요.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든다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테슬라는 전 고점을 뚫고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는 요 연초 고점을 못 뚫었어요. 아직. 그럼 시간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건 이제 PBW라는 ETF, 또 이건 QCLN 전기차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이쪽은 그나마 그래도 또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좀 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ETF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QCLN의 상승 여력이 한 32% 정도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ETF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TAN, PBD, FAN. 그러니까 TAN은 태양광이고요. 근데 FAN은 팬이니까 이제 풍력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DSI는 ESG. 그다음에 뭐 QCLN 아까 전기차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PBW나 SMOG나 PBD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체. 태양광이 압도적이네요. 상승 여력만 보면.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성장주가 뭐였죠? 반도체와 네. 반도체랑 바이오. 아,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1등, 2등이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3, 4, 5등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래서 ETF를 잘 분산을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어쨌든 94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밑으로 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94 위주의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달러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신흥국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오늘도 올라갔고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상, 네. 그 심천 종합 지수도 이렇게 트리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우리가 펀디멘탈적으로 들여다봐서도 중국의 적정 가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나쁘지 않다. 예. 특히 심천 종합 지수는 26%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봤더니 선진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이 좀 떨어졌고요. 전에 봤었을 때가 19%가 넘었는데 이제 15%대로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이니까 저희는 아직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신흥국하고 비교해 보면 신흥국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진국이 오르니까 상승률이 떨어졌고 상승 여력이 떨어졌고 네. 신흥국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제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상승 여력이 더 높아진 모습이다. 그래서 물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속보. 그래서 적어도 7대 3, 8대 2 전략, 즉 선진국 7, 신흥국 3 또는 선진국 8, 신흥국 꺼졌는데. 그러게요. 저희 네, 그냥 하시면 되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본부장님도 화면을 좀 찾으셔야 되니까. 네, 네. 내려가 볼게요. 네. 네. 찾았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저희 지금 네. 한 두 장 더 내려가면 되겠는데요. 네. 네. 자.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흥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 20%. 미국 80% 정도 가장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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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지금 포트폴리오 상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PT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각도기님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그 중국 주식들이 네. 이제 올 한 해 계속 긴축을 해서 슬슬 부동산도 조금씩 풀려고 하고 푸는 건데 그러면 중국 투자는 어느 업종이나 어디 쪽을 보고 계시는지 그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건 다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장 업종 예, 성장 업종 중에서도 아까 심천지수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심천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저희가 전에도 방송해드렸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지수로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지수로서는 심천시장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떤 나라를 투자를 하던 간에 한국은 그게 잘 안 먹히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그 나라가 갖고 있으면 그 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을 산다. 이 전략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자, 중국의 지금 현재의 그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보다 더 크죠. 네.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게 뭐 리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BYD가 있을 거고 네. 길리 자동차가 있을 거고 뭐 등등등.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관련된 배터리 예, 부품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주춤했고 근데 중국은 또 올라오고 뭐 그런 모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업 중에서 중국이 50% 이상 들고 있는 게. 중국이 50% 많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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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옛날에는 5G. 5G의 경쟁력은 한국보다 더 좋다라고까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화웨이를 갖다 엄청나게 공격을 미국이 했죠. 네. 아무튼
허웨이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와 연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AI. AI.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 충분히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한 내용 보니까 원자력을 엄청나게 짓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50기.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예. 참 또 갑자기 또 그런 생각하니까 외워본 부장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논리로서 하면 네.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 되겠는데. 아. 그러니까 참 한국 시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 방법으로서 끼워 맞추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래도 외국에서 투자하시는 외국인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관심 없어요. 아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많이 이미 갖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도 너무 많이 갖고 다 많이 갖고 있다 그래. 아, 저 근데 오늘 되게 좀 쇼킹한 어떤 논리를 한번 들었는데.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네.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이 팔았잖아요. 네. 예, 제법 많이 팔았더라고요. 예, 뭐 이유야 뭐든 간에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국민연금이 팔았던 이유는 어쨌든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팔았다. 뭐 다 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논리 중에 하나 가지고 나온 게 뭐였냐면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그 비중이 글로벌 2등으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업 마진율이 몇 프로? 15%. 네. 근데 다른 반도체나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금 현재 비즈니스의 영업 마진율이 3, 40%대다. 그래서 더 높죠. 더 디램은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은 영업 마진율이 평균적으로 깎이는 거니까 나쁜 뉴스가 아니냐. 네?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네. 밤도 차 하나도 모르는 애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뭐랑 비교를 하냐면 TSMC가 영업 마진율이 파운드리가 41%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1등을 사지? 얘를 사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전문가 아니죠. 일반인이죠. 일반인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어쨌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왜 팔아야 되는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못 올랐는지, 그러니까 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논리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애플이 전기차를 들어간다. 네. 애플카 얘기 나왔잖아요. 전 그건 팔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유에서 앞서 그런 논리 전개가 여기에 먹힌다 이 말이 있었죠. 애플에는 먹혀요. 왜? 전기차에서 얘네들이 무슨 흑자를 내요? 지금 전기차에서 애플이 경쟁력이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많다는 것밖에 없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엄청난 로스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영업 마진율이 40몇 프로가 넘는데 그걸 완전히 깎아 먹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이 영업 마진율이 엄청 높은데 메타로 들어가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적자를 엄청나게 감안하더라도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는 주가가 쉴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2등이잖아. 게다가 지금 영업 마진율이 15%라며. 네. 그러니까 사실 영업 마진율 15%라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아니 없던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없던 거. 게다가 흑자.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쩜 제가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은 얘기.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 한국은 뭐로 해도 그냥 자꾸 깎아서 봐요. 참 답답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중이 삼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아니,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삼전 비중이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속상한 마음에 두 분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뭐 앞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미국 이야기 쭉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항상 수치로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딱 명확하게 다가와서 좋은 것 같고 기준점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분명히 어느 시기에서는 미국 시장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저희의 어떤 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고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잘 빠져나와야죠. 나중에. 그런데 그 타이밍은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 버블의 끝 그걸 다 보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게 앞으로 2년이 될지 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타이밍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글로벌 이슈 함께 봤고요.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